안녕하세요, 민키씨입니다. 오늘은 1만원에서 6만원대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디자이너 브랜드 귀걸이를 한번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주변 지인분들한테 주얼리 추천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좀 받았었는데, 겨울 되면 목걸이나 팔찌 이런 주얼리들은 아우터나 옷을 두껍게 입었을 때 돋보이는 주얼리가 아닌데, 귀걸이만큼은 겨울에 한끗다른 포인트로 예쁘게 할 수 있는 주얼리인 거예요. 엣지있고 예쁜 코디를 할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귀걸이 추천을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짜자잔. 주얼리는 하나 사면 또 오래오래 착용을 하게 되고, 취향이 안 맞으면 손이 잘 안 가고 이래서 정말 성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이 예쁜 주얼리들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키씨가 차랄라니까. 첫 번째로 보여드릴 귀걸이는 헤이의 노트 원터칭 이어링입니다. 컬러는 골드로 골라봤고, 소재는 브라스 황동입니다. 가격은 쿠폰 적용해서 18,000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단단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주얼리들이 많은 헤이라는 브랜드고요. 포장지로 잘 포장이 되어 있고,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노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이고, 꼬임 있는 디자인들이 약간 해외 브랜드들에서 많이 하는 디자인이기도 하거든요. 딱 봤을 때 가격대 대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다? 원터치 형식으로 열고 닫는 거라 이것도 되게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한 끗 약간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착용했을 때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블링블링하고 큐빅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서 데일리한 착장에 어떤 옷이랑 코디해도 되게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너무 튀지 않으면서 모던한 느낌으로 적당한 가격에 귀걸이 찾으셨더라면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이런 주얼리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작지만 강한 힘이 있습니다. 브라스는 웬만한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패션 주얼리로 많이 사용하는 소재긴 하거든요. 특별히 그런 알러지가 있지 않는 이상 괜찮으실 것 같아요. 데일리 주얼리로 추천을 합니다. 더 보링의 내추럴 랩 골드 이어링입니다. 소재는 큐빅의 브라스로 되어 있고요. 쿠폰 적용가로 36,000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는 포장도 처음에 가죽끈 같은 걸로 이렇게 리본도 묶여져 있고 고급스럽게 왔던 기억이 있어요. 선물 포장하기에도 되게 적합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짜자잔. 이렇게 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진짜 예뻐서 주문을 하긴 했지만 실물이 진짜 깡패다. 금속 브라스에 안에 큐빅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 모양이 특이하지 않아요? 뒤에 이렇게 꼭지가 볼 형태로 되어 있어요. 더보링 제품들이 대부분 뒷꼭지가 이런 식으로 볼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피어싱 느낌으로 이렇게 뒷꼭지가 볼처럼 되어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링 거 보시면 되게 만족을 하실 거예요. 이런 느낌. 은은하면서 모양이 또 약간 특이하잖아요. 완전 정사각형도 직사각형도 아니고 살짝 이렇게 곡선 느낌의, 그리고 또 안쪽에는 큐빅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블링블링한 느낌이 있고, 전체 큐빅이 아니고 금속으로 둘러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그렇게 과하지도 않으면서 살짝 한 끗 다른 느낌. 큐빅이 들어서 굉장히 여성스러울 수도 있지만 디자인 자체는 좀 모던하고 크기가 작아서 심플하기 때문에 세련된 감성으로 하실 수 있는 귀걸이입니다. 사실 여기 더보링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한 끗 다른 그런 디테일이나 오브제 같은 게 좀 달라요. 디자이너 브랜드다운 유니크한 디자인? 한 끗 다른 이런 세련된 주얼리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링 살펴보시면 마음에 드는 주얼리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보네뜨의 컬렉션 헐 게이즈 챔버 이어링입니다. 컬러는 실버로 골랐고, 소재는 925 실버로 되어 있고, 쿠폰가로 69,000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양각으로 박스에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고, 이 제품은 허 게이즈라는 컬렉션 중에 하나인 제품인데, 여기가 또 디자이너 브랜드답게 시즌마다 컬렉션으로 그 시즌에 맞는 무드와 컨셉으로 제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격대가 제가 구입한 것들 중에서는 좀 높은 쪽에 속해 있는 제품이라서 실물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뚜껑을 열면 컬렉션에서 보여주는 무드 이미지 같은 그런 게 들어있고, 보네트 주머니 파우치가 있고, 자, 이렇게 실버로 반짝이는 느낌의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귀걸이고요. 굉장히 찰랑찰랑거립니다. 딱 착용을 하면은 이 찰랑거림이 드레시하면서도 꾸민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약간 유광 느낌이어서 무광 느낌을 원하기는 했어가지고 아주 살짝 실망하긴 했는데, 저렴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어서 마음에 안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달랑달랑 거리는 느낌도 있고, 전체 금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귀가 너무 피곤하고 아플 정도로 무거운 건 아니고, 아주 가볍고 심플한 데일리 귀걸이보다는 살짝
살짝 무게감이 있다는 거. 데일리 주얼리 느낌보다는 꾸미고 싶은 날, 연말 룩이라든지 데이트, 특별한 날에 하기 좋은 주얼리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입한 이유도 연말에 특별한 약속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하고 싶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너무 귀걸이가 막 블링블링하고 튀지 않으면서도 쉐입이 독특하고 유니크해서 어떤 룩을 입더라도 살짝 좀 특별하게 만들어줄 느낌? 제가 주얼리를 좀 돋보이게 하려고 블랙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이 귀걸이를 하자마자 블라우스도 꾸미는 날 입어도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주얼리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실버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금속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크게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하나 걱정되는 거는 약간 변색에 대한 걱정이 있기는 있어요. 아무래도 은 제품이다 보니까 관리를 살짝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은 제품 특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골드 컬러도 있어요. 그 골드 컬러에서 주는 그 특유의 약간 빈티지감과 페미닌하고 레트로한 느낌, 그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이거는 또 실버 컬러다 보니까 모던하고 시크한 느낌, 컬렉션에서 보여주는 그 모델 컷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컬러에 따라서 무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나잇 모먼트의 렉탱글 미니 이어링 골드 컬러로 골랐습니다. 소재는 브라스로 되어 있고 16K 골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쿠폰가로 35,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번 제품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귓볼이 되게 부자거든요. 넓고 두꺼운 편이에요. 귀골이 너무 작은 거를 하면 귀가 다 먹어버리거나 아예 여기 다치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너무 작은 귀골이는 제가 못하는데 제 귀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 오자마자 시착했을 때는 이쪽 귀는 맞긴 맞더라고요. 최대한 시착을 해서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 귀걸이는 저처럼 이렇게 귓볼 부자이신 분들은 조금 착용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짜자잔. 디자인 자체는 진짜 너무 예뻐요. 정사각형도 아니고 직사각형 형태로 미드나잇 모먼트라고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브랜드 주얼리 같은 그런 느낌? 다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귓볼 부자라서 여러분 제가 지금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귀걸이들 막 뺐다 꼈다 하면서 귀가 살짝 부었나 봐요. 어떡하죠? 이게 안 들어가요 지금. 다행히 아까 전에 그 시착해볼 때 촬영본이 녹화가 돼 있어서 그걸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지금 한쪽을 이렇게 착용을 해봤는데 너무 예쁘거든요? 로고는 뒤쪽으로 오게끔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되게 좁아가지고 사실 귓볼이 저처럼 한바닥이신 분들은 얘가 조금 작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착용을 평소에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소독을 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지금 새 제품이거든요? 지금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거 우리 밍뚜루 분들 중에 한 분께 귀 신데렐라를 찾아서 이 미드나잇 모먼트 주얼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 이 미드나잇 모먼트랑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지금? 자주 방문해주시고 댓글에서 자주 보이시는 우리 밍뚜루 분들 제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중 한 분 추첨해가지고 잘 소독을 해가지고 우리 밍뚜루님들 중에 귓볼 얇으신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토이즈의 블렌하임 쿠션 이어링 실버 컬러입니다. 실버 925 소재로 모두 되어 있고 쿠폰 적용가로 51,000원대입니다. 자, 요 제품은 제가 작년인가 톨토즈에서 선물을 받았던 제품인데요. 살짝 특별한 날 자주 하게 되고 또 이게 디자이너 브랜드라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큐빅으로 되어 있는 블링블링, 되게 반짝반짝하고 존재감 있는 그런 느낌의 주얼리고, 크기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서 딱 존재감 있게 은은하게 반짝이는 느낌?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골드 컬러의 큐빅이었으면 살짝 너무 과해 보이거나 레트로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쿨해 보이는 실버 컬러라서 좀 세련하고 모던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괜찮죠? 너무 과한 느낌 없이 예쁘게 코디가 됩니다. 톨토이즈 브랜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여성스러운 무드, 아기자기한 무드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톨토이즈 살펴보시면 마음에 드는 주얼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로 하기에는 블링블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살짝 꾸며야 되는 날, 결혼식, 데이트룩, 여성스럽게 보이고 싶은 날 착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약간 큐빅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톨토이즈 제품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나루이사의 볼 이어링입니다. 안나루이사
의사라고 하는 미국 주얼리 브랜드고요. 몇 년 전에 선물을 받았던 제품인데 지금까지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갖고 왔고, 제가 이 귀걸이를 착용할 때마다 많은 빙뚜루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미국 브랜드다 보니까 직구처럼 구매를 해야 되고 홈페이지가 영어로 돼 있어서 구매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이거는 선물을 받았던 제품이기는 하지만 이 안나루이사 링크도 같이 드리고, 이거는 사실 되게 기본적인 형태의 볼 이어링이거든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런 형태의 볼 이어링이 정말 많이 나와요. 국내에서도 사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심플한 스타일이거든요. 국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링크들 아래 더보기란하고 고정 댓글에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볼 이어링이라고 해서 원터치 형식으로 뒷면도 볼 형태로 되어 있고 아예 그냥 이렇게 동그란 구 형태로 되어 있는 귀걸이인데, 평소에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귀걸이가 뭐냐 했을 때 이거예요. 심플하면서도 딱 착용하면 살짝 힘을 준 느낌? 뿌앙꾸 귀걸이로는 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 한바닥인 두꺼운 귀에도 편안하게 잘 맞고, 무게도 되게 가벼워서 데일리 주얼리로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아이템이고, 디자인 자체가 되게 타임리스한? 유행도 없어요. 어떤 주얼리를 오늘 할까 고민스러울 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얼리라서 제 최애 귀걸인 것 같아요. 골드 컬러도 있고 실버 컬러도 구하려면 또 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피부톤에 따라서 본인에 맞게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또 퍼스널 컬러가 봄, 웜, 라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골드 컬러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최애 귀걸이도 보여드렸습니다. 더 파트 오브 라운드 스네이크 롱 이어링입니다. 골드 컬러고요. 쿠폰 적용가로 29,000원대입니다. 짠! 더 파트 오브라는 디자이너 브랜드고요. 이 제품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선물을 받았던 제품인데, 제가 요즘에 특히 이 귀걸이를 되게 많이 하게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짜자잔! 스네이크라고 하는 금속 줄 있죠? 길게 늘여뜨려가지고 디자인한 제품이고 길이가 진짜 길어요. 이런 느낌으로 착용을 하면 머리카락하고 섞여가지고 은은하면서도 약간 드레시한 느낌. 되게 유니크한 느낌이죠. 연말 룩이나 좀 특별한 날, 파티가 있거나 모임이 있을 때 고를 때 딱 착용하기 좋은 귀걸이입니다. 한쪽만 하면 더 예쁜 것 같아요. 한쪽은 진주라든지 딱 달라붙는 그런 스터드 이어링 있죠. 그런 거를 해주시고 한쪽만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시크하면서도 포인트를 딱 주는 느낌? 양쪽으로 하면은 조금 더 드레시한 느낌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느낌은 아니어서 착용을 하는 순간 특별해 보이는 그런 느낌. 머리를 묶어도 달랑달랑 거리는 느낌이 되게 예쁘기 때문에, 이번 약간 연말 파티 이런 때 나는 좀 잔잔하게 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귀걸이 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미사키의 클래식 7 42,000원입니다. 일반적인 진주 귀걸이고 사이즈가 7mm예요. 이 귀걸이는 제가 구입한 지 진짜 오래됐어요. 7, 8년 된 것 같거든요.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제가 잘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 딱 착용했을 때 진주 귀걸이에서 줄 수 있는 우아함이 너무 과하지도 않게 적당히 세련된 느낌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 진주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손이 자주 가게 되는 진주 귀걸이인 것 같아요. 진짜 진주 원석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광택? 반딱반딱하고 이러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맛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은은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 특유의 펄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미사키의 진주 귀걸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면세점에서 3만원대에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미사키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42,000원? 그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진짜 진주고 여기 뒤에는 브라스기는 하지만 18K 도금. 사실 뭐 4만원대 구입하더라도 저처럼 타임리스 오래오래 착용하신다고 생각하면은 4만원대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귀걸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 진주 귀걸이만큼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이어링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어떤 룩이든 되게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만들어주는 힘이 있거든요. 저는 평소의 스타일이 클래식하고 모던하고 여성스럽고 이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진주 귀걸이를 진짜 딱 하나 해주면 어떤 룩이든 좀 완성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제 최애 귀걸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구입을 할 수 있는 클래식한 스타일이라서 이번 콘텐츠에서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겨울에 한 끗 포인트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디자이너 브랜드 주얼리 좀 보여드렸는데요. 아, 진짜 제가 주얼리를 되게 오랜만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좀 예쁜 걸 고르고 싶어가지고 손품을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요즘에 정말 잘하는 것들 추려가지고 보여드렸는데요. 겨울 되면은 옷도 막 두꺼워지고 헤비해지고 이러는데 주얼리적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게 이 귀걸이가 가장 강력하기는 하거든요. 예쁜 걸 딱 챙기셔가지고 후디의 완성도를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드나잇 모먼트의 귀걸이가 제게 맞지 않아가지고 우리 밍뚜루님들께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남준훈이 우리 밍뚜루 언니들 주는 게 낫잖아요. 길게 쓰면 안 뽑을 거예요. 처음 보는 분들은 안 뽑을 겁니다. 평소에 민키씨한테 애정 많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던 제 눈에 익은 밍뚜루 분들 중에 한 분 추첨해가지고, 근데 귀가 얇아야 돼요. 귓볼이 좀 얇고 작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 이벤트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고를 좀 하자면, 지금 민키씨가 코트하고 패딩, 아우터 제품들을 제가 바지 추천하는 것처럼 다 모으고 또 협찬 문의해서 막 받고 발품 팔고 손품 팔아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아우터 종류 구매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코트 따로 패딩 따로 이렇게 두 가지 나눠가지고 제가 아우터는 따로 추천을 할 예정이니까 믿고 보시는 우리 밍뚜루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12월 안에 두 가지 컨텐츠 다 올릴 예정이니까 영상 보시고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우리 밍뚜루 언니들 계시다면 요번께 꼭 구독을 해주시고 또 알람까지 해주셔가지고 요 영상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밍키씨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언니 안녕.